4월 29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여당 패싱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과 이재명 제1야당 대표 만남이 처음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첫 영수회담과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사실상 배제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의제 선정부터 배석까지 여당이 관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일각에선 여당 존재감이 없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야당의 카운터파트인 여당이 배제되는 모습에 대해서 김영호 국민의힘 서울 동대문갑 당협위원장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영수회담은 환영할 일이지만 여당 지도부가 철저하게 배제된다면 국민의힘의 레임덕은 불보듯 뻔한 일이 될 거라면서 경고를 한 겁니다. 또 이런 무기력한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집권 여당 스스로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습니다. 한편 당 내에선 여당 패싱 지적에 선을 그은 모습입니다. 민생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정 협치 구성하자. 예. 여당이 오늘 빠져있지 않습니까? 예. 여당까지 넣어서 여야정의 어떤 고위급 회담이 정례화 이런 식으로까지 진전이 된다면 좋지 않겠나. 대통령과 그 민주당의 회담이기 때문에요. 그 대통령실이 앞장서고 저희는 보이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공백 사태를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당 지도부가 구성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거란 기대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전열 재정비 등 수습을 위한 구원투수로 5선의 황우여 전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됐죠. 위기의 국민의힘이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발판 삼아 총선 패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한 달 남은 21대 국회입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까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총선을 치르다 보니 산적해 있는 법안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 2만 5천여 건으로 역대 최다 법안 발의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처리된 건 9,400여 건으로 처리율은 36.6%에 그쳐있는 상황입니다. 법안 처리 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지난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6.9%였었죠. 21대 국회도 별반 다르지 않은 성적표를 받은 셈인데요. 계류 중인 법안은 현재 1만 6천여 건으로 남은 한 달 기간 동안 통과가 안 된다면 무더기로 폐기되는 운명에 놓인 겁니다.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 여야는 마지막까지 쟁점 법안 통과 여부를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더불어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를 열고 최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폭거 시즌2라면서 이견 없는 민생 법안에 한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말하면서 임시 개최 자체를 정쟁화하는 것은 지난 총선 민의와는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임시의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뒤 기정사실화하여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국회 여야 협치를 파괴하고 선거 승리에 도취되어 22대 국회도 독주하겠다는 예고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 있었던 영수회담이 여야 합의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